Subscribe me. 바다 이야기. 연기를 맞아서 자동 항법 장치가 또 고장났나봐. 이러다 바다 한가운데에 떨어지겠어. 방전 시스템 가동! 누나 너무 캄캄해. 보롱아 어디 있는 거야? 보롱아 어디 있는 거야? 모두들 괜찮은 거지? 아 괜찮아. 뽀롱이도 괜찮아. 코코양 나도 괜찮아. 이 번개 아저씨 완전히 심술쟁이야. 그치? 그렇게 말이야. 큰일 날 뻔했네. 얘들아 저기 좀 봐. 고래야. 어디 어디?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고마워 빙빙. 우와 정말 고래다. 처음 보는 거야. 정말 멋지다. 근데 바닷속은 왜 이렇게 캄캄한 거지? 물이 더러워서 그런가? 물이 맑아도 햇빛이 들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거야. 그래? 응. 수심 200m 이상이 되면 무광층이라고 해서 빛이 비치지가 않아. 눈으로 어떤 빛도 볼 수가 없지. 그래? 우리가 그렇게 깊이 들어왔어? 저리 비켜봐. 어이구. 그럼 코코양 바닷속 생물들은 어떻게 봐? 서로 부딪히지는 않을까? 깊은 바닷속 생물들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물체를 보는 능력이 있대. 그래? 또 몸 전체에 있는 특수한 세포로 스스로 빛을 내기도 한대. 그렇구나. 아, 걔네들은 뭘 먹고 살아? 위에서 내려오는 식물과 동물의 잔해를 먹고 산대. 그런데 빙빙, 왜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야? 다 됐어, 친구들.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갈게. 꽉 잡아! 출발!